안녕하세요. 정치가 왜 이래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땐 굴뚝에 연기 나랴.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속담이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 속담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아니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는 세상입니다. 바로 이런 인간들 때문에요. 채널A 사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법원 판결문이 공개됐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김어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김어준이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판결문에 김어준이 자신의 견해를 부각하려고 의도적으로 관련 내용을 왜곡시켰다라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한마디로 김어준은 관련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검언유착. 그러니까 검찰과 언론이 뭔가 마치 공모한 것처럼 인식되도록 하려고 의도적으로 내용을 왜곡해서 거짓 선동을 한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모든 것이 밝혀진 이 마당에 김어준 사과했나요? 전혀 없죠. 아니, 한 사람의 인생과 커리어를 망쳐놓고도 얘는 딸랑 5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김어준 입장에서 500만 원이 돈일까요? 이 사람은 하루 방송하면 쉽게 모을 수 있는 그냥 하루치 슈퍼챗밖에 안 돼요. 더 받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하죠. 김어준의 입지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좌빨들의 대표 스피커 아니에요? 아니, 하다못해 조국 딸 조민 같은 애도 말 한마디 안 하고 2시간 공부하는 영상 올리면 1,000만 원 가까운 슈퍼챗을 날려주는 그런 좌빨들인데 김어준 말에 뭐합니까? 완전 교주죠, 교주.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제일 털기 쉬운 게 감성 좌파의 지갑이라고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들은 라면만 먹고 걸어다녀도 김어준 교주님한테는 있는 돈 없는 돈 빡빡 긁어서 슈퍼챗 쏘면서 충성맹세하는 겁니다. 정신 나갔죠? 심지어 국회의원이라는 것들조차 이런 쓰레기 방송 나가서 아양 떨고 충성맹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가짜뉴스 마구잡이로 퍼뜨려도 뭐 슈퍼챗만 많이 받을 뿐이고 판결에서 쳐도 꼴랑 껌값인 500만 원만 물어주면 되니까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란 얘기죠. 거기에 덤으로 본인의 입지, 좌파 스피커로서의 본인의 입지는 더욱 굳건해지고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런 김어준, 또 자매품 더탐사, 얘들을 둘러싼 개딸 민주당, 요런 것들 때문에 전혀 근거가 없는데도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생각 없는 좌파 지지자들이 SNS, 유튜브를 통해서 거의 실시간 전국으로 퍼뜨리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사회가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을 겪고 또 이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김어준의 가짜뉴스 전력, 말하자면 너무 많지만 굵직한 것들만 한번 보시죠. 이 중에서 그날 바다, 김어준이 직접 제작했어요. 2018년에 개봉한 뭐 세월호 이야기를 다룬 그런 영화라는데 이 영화를 제작한 목적이 있죠. 박근혜 정부에 의한 세월호 고의 침몰설을 집중적으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꼴랑 제작비 9억 원 투자해서 만든 이 영화, 그날 바다. 매출이 얼마일까요? 44억 원이래요. 이야, 이건 뭐돈 벌기 쉽네요. 게다가 펀딩으로 20억 넘게 거액을 지원받았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호 사건. 정말 오랜 수사와 조사 끝에 이런 음모들 모두 사실이 아닌 거 밝혀졌죠. 세월호는 그냥 해상 사고입니다. 그런데 이걸 조사한답시고 여기에 국민 세금 엄청 들어갔죠. 그뿐이에요. 유족들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국민들은 또 반으로 갈라졌고 엄청 싸웠고 이렇게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는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서희초 사건만 해도요. 이것도 사실이 밝혀지기 전에, 그러니까 팩트들이 밝혀지기 전에
아주 뭐 김어준의 입을 통해서 시중에 돌아다니던 카더라 통신들이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보도가 됐었죠. 고인이 학부모 괴롭힘으로 담임을 두 번이나 교체시킨 그런 진상반을 맡고 있었다. 사실 아니었죠. 또 모두가 기피하는 학교 폭력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것도 사실 묵은. 자, 학부모의 갑질, 이거야 이제 조사 중인 상황이긴 하지만요. 일단, 그 갑질한 학부모의 집안이 삼선 국회의원이고, 국민의힘 소속이고, 한기호 의원이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막 했는데,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사실 무근이었죠. 그런데 이게 진짜처럼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어요. 이렇게 그동안의 모든 가짜뉴스, 광우병 사태부터 시작해서 천안함 폭침, 사드, 뭐 최근에 후쿠시마, 이 서이초, 이 모든 가짜뉴스 중심에 항상 김어준, 이 문제적 인간이 있었습니다. 간땡이 부은 김어준이 오늘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헛소리 한다고 했다가 법무부가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죠. 이제 검찰 특활비 영수증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뭐 백지 영수증이니 뭐니 하면서 김어준이 지금 공세를 퍼붓고 있죠. 자, 그런데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이 가려진 거. 이거는 법원 판결에 따라서 법원이 가리라고 해서 가린 거랍니다. 임의로 가린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영수증이 오래돼서 지워졌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일부 영수증 식별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는 민주당 박주민의 질문에 대한 답변. 그러니까 원본 자체가 오래돼서 잉크가 휘발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건 식당 이름과 결제 시간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일부 훼손된 부분에 대한 그런 설명이었어요. 우리도 흔히 겪는 일이잖아요. 영수증 주머니에 넣고 잊어버렸다가 그냥 한참 뒤에 이렇게 우연찮게 꺼내보면 글씨 잘안 보이고 희미해지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건데 그겁니다, 바로. 근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헛소리 하는 건 김어준이죠. 교묘하게 두 개의 내용을 조합해서 완전히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렇게 김어준의 거짓 선동은 특징이 있습니다. 마치 본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런데 그걸 또 왜곡하고 비틀어서 본인만의 엉터리 논리를 막 만들어요. 그래놓고 그걸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민주당 의원들이 물어가지고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또는 본인들 SNS에서 재생산하고 확대시킵니다. 완전히 가짜뉴스 생태계라고 할수 있죠. 사실 그동안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 뭐 이런 마음으로, 응? 그냥 놔두니까 계속 해도 되는 줄 알고. 지금까지 이렇게 가짜뉴스를 막 던지고 있는 건데요.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벌백계를 해야죠. 이번에 채널A 이동재 기자도 1억 원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는데 겨우 500만 원 판결 나왔어요. 이래가지고 가짜뉴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도 뭔가 최초 생성자나 유포자한테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하지도 않고 재산상으로 손해를 입히지도 않죠. 오히려 이렇게 괴담을 퍼뜨린 정치인들, 유튜버들은 지지자들이 열렬히 응원해주고 두둑하게 한몫 챙기고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서 대선 개표가 조작됐다고 반복 보도했던 폭스뉴스, 에 대해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400억 원의 손해배상 때린 거 기억하시죠? 우리도 이렇게 좀 엄중한 처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꼭 도입해서 김어준처럼 헛소리 짓거리는 유튜브 이런 걸로 돈번 사람들은 슈퍼챗으로 뭐 얻은 거다 토해내게 하던지 방송 수익 전부 몰수 조치를 하던지 뭐 이렇게 해야지만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김어준 같은 거짓 선동이나 하는 정치 장사꾼들, 또 여기에 동조하는 정치인들, 아무튼 가짜 뉴스와 연관된 모든 이들을 좀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조치가 생기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공감 버튼도 많이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